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장 매출 매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 매입 기본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 처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 매입 활동의 기본 개념 숙지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계산 있죠? 그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나중에 이제 실기 하실 거예요. 실기, 그죠? 그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50%가 매출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 활동에 대한 숙지가 되게 중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요미 흐름인데요. 매입이란 거는 자원을 사는 행위입니다. 장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장사의 기본 원리 별건 없는데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비싸게 판다. 이게 장사의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 장사 관련 책들에 보면 나온 내용인데요. 장사를 해서 더 이익을 안기려면은 일단 뭔가 사야 될거 아니에요? 뭐 상품을 사든 재료를 사든 어떻게 하겠죠? 원가 회계가 적용된다면은 가공이 들어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프로세스만 고려한다면은 사서 파는 행위,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 나중에 원가 쪽에서 제조에 대한 걸또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는 행위를 매입, 파는 행위를 매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활동의 아주 기본적인 권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입은 구입하는 행위고 매출은 판매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두 가지 정의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기업의 활동이라고 되는데요. 제조 과정이 없는 거, 원가 회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제조 과정이 없이 그냥 사서 파는 경우, 상기업이라고, 상기업. 상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 구입, 판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재료를 구입한 다음에 재료를 투입하고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투입한 다음에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나중에 그 원가 회계 있죠? 저희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좀 뒤에 내용인데, 이 원가 회계로, 원가 회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 저희는 요걸 볼 겁니다. 요거. 됐죠? 예. 일단 요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매출의 흐름과 회계 처리인데요. 뭐 별건 없어요. 물건을 팔면 돈을 받죠, 그죠? 기본 두 가지입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다. 돈을 받을 때 돈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을 때 바로 받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받는 케이스는 세 가지다. 미리 받냐, 지금 받냐, 나중에 받냐. 그에 따라서 계정이 좀 바뀐다는 거죠. 요 계약금 있죠? 물건을 팔기 전에 받는 계약금. 요걸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선수금. 자, 반대. 뭐겠어요? 계약금을 미리 준다. 그때는 선급금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물건을 팝니다. 돈이 들어오겠죠. 뭐 현찰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돈을 받겠죠.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다 그죠. 외상으로 팔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 뭐 이런 계정을 써요. 근데 이제 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출채권이라는 명칭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외상매출금이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매출채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치면,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을 때 발생한 채권, 이걸 그냥 통틀어서 매출채권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 종류가 뭐 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팔 때요, 운반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딱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채권이 회수가 안 되면은 기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매출 채권의 반대는 뭐죠? 매출 채권의 반대는 매입 채무입니다. 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계정도 한 번에 기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별로 이제 분개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흐름을 보면서 관련 계정이 뭐가 있고 붕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요 위에도 있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로그 학계입니다.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걸 물어볼 때도 있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둘 다 뭐 같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간단한 약속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약속하는 거고요. 어음이란 거는 어음이란 증서를 통해서 돈을 받겠다 확약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죠. 어음이 좀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예. 사실 이 그림만 보셔도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붕괴를 좀 볼 겁니다. 자, 매출에 대한 붕괴를 볼 건데요. 일단 뭘 주고 뭘 받는가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팔 때는요, 좀 다르게 회계 처리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받습니다. 돈 받죠?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이나 예금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변에 뭐 써야겠죠? 예. 돈을 받고 물건을 나중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쓴다는 거죠. 계약금이 선수금이니까 이게 대변에 간다는 건 아실 겁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 반대쪽에 선수금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팔면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변에다가 씁니다. 기존의 계약금은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옮기고요. 돈 받은 걸 써. 그리고 돈을 나중에 받으면은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이렇게 쓴다는 거죠.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걸 썼으니까 대변 쪽에 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변에다가 뭘 쓰냐? 매출을 쓰는 매출. 매출이란 용어를 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장사의 기본 원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래야 장사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판매가하고요, 원가를 동시에 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가, 이걸 알려면은 구입가하고 판매가를 동시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걸 동시에 알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았을 때 이 대변 쪽에다가 매출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얼마에 팔았는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선수금, 현금, 채권은요, 다른 데 다 흡수가 돼버려, 나중에.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얼마의 물건을 팔았는지 총계를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체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건을 팔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대변에 매출을 써요. 매출. 판매가를 그냥 총 금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변에다가 현금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러면은 돈 받은 거 표시되고 판매가가 얼마이다. 자동적으로 반대쪽에 표시가 되죠. 매출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대가를 구분해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매출이라는 거를 임의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받습니다. 채권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차변에 현금 씁니다. 제가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썼는데 예금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가로치고 쓴 거예요. 돈 받았죠? 그럼 기존에 채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변에 채권 썼던 걸 다 어디다 써요? 대변에 쓰면 되나요? 대변에. 원칙이 간단해요. 붕괴라는 거는요, 결론적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요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거래라는 건 결론적으로 딱 두 가지로 결론 나요. 둘 중에 하나.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갔거나. 이걸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은 돈을 받을 것인가, 줄 것인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해 보시라 이거예요. 자, 채권 회수합니다. 돈 받죠? 차분의 현금. 그럼 채권을 어디다가 넣어야지 붕괴 완성돼요? 반대쪽에 넣어야죠. 대변.
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깔끔하죠? 네. 그 다음에 운반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돈 주죠? 대변. 운반비를 어디다 써요? 차변. 이 운반비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바로 소비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을 씁니다. 차변에 비용 쓴다 했잖아요. 비용이라는 건 사라지는 건데, 받아야 되지만 못 받는다. 이런 의미니까. 자산이랑 원인은 좀 비슷하다 봐서, 차변에다가 운반비를 기재하는 거죠. 저 헷갈리면 대변에 현금 써요. 운반비가 자동으로 차변에 갈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매입입니다. 매입은 매출하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매출은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거죠. 매입은 뭐예요? 물건을 사고 돈을 주는 거예요. 반대 방향. 입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요.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미리 줄 때가 있고 물건을 팔때줄 때가 있고 나중에 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돈을 미리 준다 이거죠. 그럼 그때 계정 뭐 있어요? 선급금. 좀 전에 얘기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돈을 나중에 받습니다. 그때 쓰는 계정이 뭐? 매입채무. 요거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금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매입채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요. 아니면 뭐 외상매입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채무 잔액이 남으면 또 관리를 별도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매입채무의 합계 이거 기억하면 좋고.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은 외상매출금 받들어오고 기본적인 개념이 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입장이 다른 거, 입장. 외상매출금 받는 거, 외상매입금 주는 거. 넘어갈게요. 네. 자, 붕괴 보시죠. 매입붕괴도 어렵진 않아요. 계약금을 줍니다. 돈 주죠? 주는 건 대변. 대변 현금 이렇게 하시고. 선급금이란 명칭이 그럼 차변으로 가겠죠? 그래야지 붕괴가 딱 완성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합니다. 원재료 받죠? 그죠? 차변이고요. 대변에다가 돈준 것들을 다 쓰면 되잖아요. 차변에 선급금 썼던 거 없애야겠죠? 대변 선급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주는 거 대변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할 수 있죠, 외상. 그러면 매입채무를 대변에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돈을 갚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돈 쓰면 되잖아요, 그죠? 현금 보통예금 이런 거. 그러면은 외상매입금 지급보험은 어디다 쓰죠? 차변에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반비가 발생하는데요. 이 운반비 처리가 좀 다릅니다. 매출일 때는 운반비로 했잖아요. 근데 물건을 매입하면서 운반비를 부담하면은 이걸 원재료 쪽에다 포함시켜요. 원재료. 왜? 원재료에 포함을 시켜야지 나중에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재료가 나중에 원가로 바뀌거든요. 물건 파는 부분, 그죠? 판매 부분에 대한 원가로 바뀐단 말이에요. 운반비가 여기 다 묻어 있으면은 원가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판매가를 증가를 시켜가지고 수지를 맞춘단 말이죠. 그냥 판매비로 떨면은 나중에 내가 운반비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나 상품에 넣었다가 마지막에 정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손해를 안 봅니다. 원가 올라가면 판매가 올려가지고 손해를 줄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매입 시 운반비 발생은 원재료나 상품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반면에 판매했을 때 같은 경우는 판매비를 부담하잖아요, 운반비. 그거는 판매 관련해가지고 어떤 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택배 같은 거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택배 관련된 운반비는 보통 누가 부담합니까? 그죠?
판매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관행이에요. 구매자가 구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좀 바뀐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건이 팔렸다 이거예요. 그죠? 물건이 팔리면 이 매출에 대응해 가지고 팔린 부분을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일단 물건을 상대방한테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변에 상품 이렇게 하겠죠?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대변에 상품 쓰고요. 그 구입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판매가하고 대응되는 거. 그 부분을 매출 원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판매가, 구입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남았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쓰는 겁니다. 요거는 좀 특이하니까 약간 주의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주고받은 걸 따져가지고 그냥 이익 손해를 계산하는데 매출매익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붕괴 양식이 약간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 제가 또 써놨죠. 상품 같으면 그냥 상품 매출 원가 이렇게 하는데요. 원가 회계가 적용되는 제조업 같은 경우 원재료비, 제공품, 제품 이렇게 좀 단계별로 회계 처리가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원가 회계 쪽에서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붕괴를 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매출하고 매출원가 나와요, 그죠?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익이 나옵니다. 기본 마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반비 같은 게 발생하면은 별도로 빼가지고 또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자산부채. 자산은 받을 거고 부채는 줄 거죠. 일단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사하면 이익이 나오니까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금, 잔액이 자산계정에 묻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하고 채무가 있겠죠. 물건 팔고 돈 받을 거, 매출 채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고 돈 나중에 줄 것도 있겠죠. 매입 채무, 부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있죠, 재고. 물건 팔고 남은 거,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나 제공품, 제품, 상품 이런 게 있는데, 제공품은요, 완성이 안된걸 얘기합니다. 원가 쪽에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같은 게 남아있을 수 있겠죠? 미리 준 계약금은 자산입니다. 왜? 나중에 물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요. 선수금은 어때요? 나중에 물건을 줄 의무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채가 되겠죠. 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매출매입 붕괴를 딱 하면요. 나중에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됩니다. 요거는 회계 프로그램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론 시험에서는 이걸 다 일일이 하시면 안 나오죠. 객관식이니까 그 정도까지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을 좀 아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자, 철저히 학습하라. 그죠?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오면요. 상품이나 원재료 대신에 매입이라는 계정을 쓸수 있습니다. 그럼 차변에 매입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상품이나 원재료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다 했고요. 일단 책에 있는 거 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사항. 자, 기본적인 매출매입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매입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줄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매출애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입니다. 요세 가지가 매출을 줄이는 거고요. 반대로 매입한 금액을 줄이는 게 있어요. 용어가 비슷해. 매입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이렇게 됩니다. 용어가 똑같아요. 애누리는 뭐겠어요? 애누리는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환희 판출은 뭐겠어요? 이거 반품이죠, 반품. 반품. 그 다음에 할인은 뭐겠어요, 할인. 할인은? 가격, 할인은 그 대금 결제액을 줄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할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똑같아요. 매출이냐 매입이냐 또 그 구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사거나 팔았는데 상태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가격을 좀 깎거나 아예 반품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 두 개를 많이 붙였습니다. 매출 애누리 및 환입, 매입 애누리 및 환출 뭐 이런 식으로 붙였을 경우가 많고요.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금 지급에 따라서 좀 돈을 깎아주는 거예요. 돈을 빨리 갚으면은 좀 줄여준다 이런 거죠. 대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대출 좀 다른 얘기지만은 대출 같은 경우도 빨리 갚으면은 약간 이자를 줄여주죠. 뭐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대금을 조기 결제하면은 그 회사의 어떤 현금 흐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빨리 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제 빨리 주는 쪽이 좀 불리하니까 그 돈 갚을 거를 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입 할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여기 다 써놨죠?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은 매출에서 차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매입 있죠? 매입. 구입하는 거. 여기서 줄이는 겁니다. 자, 붕괴 보시면 다음 것 같아요. 판매자 입장에서 반품을 받았거나 가격을 깎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받을 돈 또는 내가 받을 채권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을 씁니다. 현금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외상 매출을 많이 쓰더라고요. 차변에 뭐 써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쓰면 되죠. 매출 계정이 대변이니까 그걸 줄이는 거라면은 차변에 쓰면 되겠죠. 그죠? 구매자 같은 경우는 입장이 반대니까 외상 매입금을 줄여요. 차변. 그리고 대변이면은 원재료나 상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 할인 및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런 계정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매출 할인인데요. 이것도 매입 할인과 같은 내용이죠. 판매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조기 회수하면은 구매자한테 대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0일 내로 대금을 갚는다 이거죠. 그 2% 깎아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정도 후에 받는 건데 10일 내로 받으면 되게 좋잖아요. 돈을 빨리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걸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 돈 쓸 수 있으니까 빨리 받을수록 돈은 좋은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당근을 좀 줘야 되니까 좀 깎아주는 거야. 네. 그래서 뭐 10일 내로 갚으면 2% 깎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매입 할인 그 반대죠. 그래서 붕괴를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판매자가 돈을 받고요. 외상 매출금을 없애요. 받은 게 98, 외상 매출금이 100이다 이거죠. 그럼 매출 할인은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매입 할인은 반대죠. 돈 주고 외상 매입금을 줄여요. 돈을 98 주고 외상 매입금 100을 없앤다. 그럼 매입 할인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는 거예요. 주고 받으면서 줄거나 늘은 부분을 추가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다. 일단 명칭을 계속 명칭. 붕괴는 실기 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데 일단은 그 붕괴도 나오겠지만은 뭐 계산이라든가 기본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반비. 원재료 구입할 때 지출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고요. 매출할 때 운반비는 그냥 비용 처리하죠. 왜 그런다고요? 취득원가에 운반비를 포함시키면 재고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매출원가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판매가를 인상해야겠죠. 물건을 파는 시점에서 정산이 정확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할 때 운반비를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써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매출과 매입 관련 손익 계산인데요. 이거 좀 문제 잘 나옵니다. 좀 기억하시는데. 매출액과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계산이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요 부분은 계산 공식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순매입액, 순매출액, 순매입액으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이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익률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이익률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순매출액 구할 때는 총매출에서 애누리 환입 할인을 빼요. 요 공식 나오죠? 그다음에 순매입액 같은 경우는 총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할인 빼고요. 그다음에 부대비용을 더합니다. 부대비용. 아까 운반비 그 원재료나 상품에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매입액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은 원재료나 상품을 구입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구입가 말고. 네. 이두 가지 공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팔린 겁니다. 팔린 거. 팔려면은 구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입을 한다면은 요번에 구입한 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서 안 팔고 넘어온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초재고라는 거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재고입니다. 전년도에 안 팔리고 올해 넘어온 걸 얘기해요. 그리고 당기 순매입액은 올해 산 거죠. 요거 순매입액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안 팔린 게 있어요. 안 팔린 거.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안 팔린 거 뺐을 때 이제 매출원가 나오겠죠. 팔린 부분에 대한 원가다 이 소리입니다. 참고로 기초재고액하고 당기순매입액 있죠? 기초재고액하고 당기순매입액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뭐라 하냐면은 판매가능상품 이렇게도 불러요. 판매가능상품 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물건을 팔았을 때 기본 마진이 얼마 나올 것인가. 그래서 순매출액 있죠. 순매출액에서 저 매출원가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지금 네 가지 있죠. 순매출액, 순매입액, 그죠? 그다음에 매출원가, 매출총액. 이네 가지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덧붙여서 매출총이익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매출총이익률은 기본적으로 매출총이익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이뺀 거를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요게 이제 기본식이에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나누기 매출액. 이게 기본식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총이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때는 일반적인 공식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매출원가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공식은 요 밑에 분모가 매출액이고요. 특이한 공식은 밑에가 매출원가죠. 예. 그래서 요 분모가 매출액인지 매출원가인지 요거를 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풀라고 했는데 위에 것처럼 풀면은 잘못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총익률 계산할 때두 가지 방식이 사용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매출액 기준이고요. 가끔 매출원가 기준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 매출매 기본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